답답한 거보다 네. 본인 굉장히 사람 잘 보는 사람이거든? 네네. 근데 왜... 잠시만요. 엄마 좀 이따 올게. 아 네. 사람 굉장히 잘 보는데 자기 남자 네. 거는 되게 못 보네. 네? 자기 남자친구 거는 되게 못 봐. 못 봐요? 남자친구는 몇 살이니? 남자친구는 저보다 연하요. 몇 살? 한 28, 29? 네 느낌에는 어쩐데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거를. 결혼이 하고 싶은데. 좀 더 이따 가자. 33살 넘어서 가자. 올해가 31라 제가 좀 더 이따가 좀 더 이따가요? 얼마나 33살 가야 되니까 33이요? 그리고 지금 그 친구하고도 그렇게 크게 인연은 안 될 거야. 인연은 안 돼요? 그쪽 사귀는 분 사귀고 이런 거보다도 모르겠어. 네. 사랑은 네 혼자 하는 거지 그쪽에서 상대 쪽에서도 사랑하는 것 같지는 않아. 좋아는 하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 너 혼자만 그 집을 12채씩 줬다 뽀겠다 하는 거라고. 혼자서. 혼자서요? 그쪽에서도 영 자네가 싫지 않지는 않는데 네. 결혼까지는 아니라는 거지. 본인은 결혼까지 생각을 하겠지만 상대는 네. 아니라는 거지. 아니에요? 그리고 네. 내가 좀 전에 그랬잖아. 네. 네가 사람 정말 잘 본다고. 그건 뭐냐면은 네. 굉장히 신기라고 할 수도 있지. 유튜브 많이 보지. 네, 그런 거 많이 봐요. 신기가 굉장히 강한 신기가 굉장히 높거든, 세거든. 네. 그래서 너는 남자들 만나고 이러면 상처가 무지하게 많아. 너는 정말 너무 좋고 사랑하는데 네. 남자들 남자라는 애들은 다 너 어떻게 좀 해보고 실증을 빨리 내. 그러니까 네가 찬 사람보다 네가 차인 경우가 더 많거든. 맞아요. 33세는 네. 33대고 나면은 그때서야 좋은 인연이 들어올 건데 네. 그때는 그냥 그때 가는데 너무 인물 같은 거 보지 말라고 외모는 너무 보지 말라고 권해주고 싶어. 외형은 보지 말고요? 못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잘나지도 않은 사람이 인연이 될 거라는 얘기야. 그리고 너희 부모님이 지금 같이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천주교 신자는 아닌데 교회를 다니는 신자라 관계없어 그거는. 나는 종교 그런 것도 물론 집안에 종교도 네. 종교가 종교로 인해서 많이 풍파가 일어나는 건 있는데 그렇지만 네. 난 무신론자보다는 종교 있는 사람들이 낫다고 생각하니까 네. 교회를 다니건 성당을 다니건 그건 관계가 없는데 인간 간의 관계에서 가장 큰 거는 나하고 맞는 사람하고 내가 만나서 그런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 게 문제인데 네.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 네. 근데 성씨가 뭐니? 네? 성이 뭐야 성이? 성이요? 김씨요. 어디 김씨? 김의 김씨요. 어머니는? 어머니는 모르겠어요. 이 개이씨 야 임마 너도 나중에 엄마가 될 건데 네 자식들이 우리 엄마가 김씨인데 어디 광산 김씨인가 뭐라고 하면 좋겠니? 너도 여자잖아. 정신인데 어디 정신인지는 뭐. 그러니까 있어가지고. 오늘 이후로 네. 꼭 알아놔. 엄마 아빠는 알아도 왜 너도 같은 여자로서 엄마 거를 몰라? 삼촌 말이 맞지? 네네. 왜냐면 너도 언젠가 엄마가 될 거잖아. 근데 너희 아들이 애지 아들이건 딸이건 우리 엄마가 김씨인데 어디 김씨지? 이거하고 똑같잖아. 네. 알겠지? 네. 본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야. 뭐 정치라고 하면 뭐 연일 정치도 있을 거고 뭐 제일 많은 게 동네 정치, 연일 정치 할 거니까 뭐 그 중에 있으실 건데 네. 김해 김씨나 이 정씨나 김씨 집안 내가 굉장히 신에 굉장히
풍파가 많은 집안이야. 내가 서두에 엄마 아빠 두 분 살고 있냐고 내가 먼저 물어봤지. 네. 왜 물어봤을 것 같아? 자주 싸우시는 건 엄청 아닌데. 부딪히지. 근데 헤어지지는 않아. 근데 네. 지금 연세를 물어보니까 아버지 토끼띠고 엄마는 양띠인가 그랬잖아. 그나마 그러니까 사신 거였지. 궁합은 그런 대로 맞으니까 살았던 거거든. 근데 두 집안 다 김씨나 정씨네 집안이 이 신적으로 굉장히 강한 집안들이거든. 그래서 너도 네. 그렇게 강하게 나온 거야. 그래서 자꾸 제가 좀 이상한 게 자꾸 보였나 봐요. 꿈 같은 것도 잘 꾸고 보여지는 네, 것도 맞아요. 이상한 게 그냥 잘못 보여지는 게 아니라 맞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쉬운 말로 어디 가서 물어보면 빙이 됐다 소리도 들을 수 있고 네. 그리고 어디 가면은 너 무당해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맞아요. 작년에 어떤 분이 만나긴 했어요. 오늘 이 전화는 너는 그냥 결혼이라는 거 이런 거 이제 여자로서 네. 이런 게 궁금해서 전화해서 물어본 건지는 알겠는데 너희 엄마가 어디 가서 지금 사는 곳은 어디니? 광양이요. 전남 광양? 네. 삼촌은 여수야. 아. 고향이 아버님 고향이 여수.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여수 돌산으로 기도 같은 것도 간다. 아, 광양이구나. 그러시구나. 그 광양대교를 꼭 넘어가야 돼. 내가 기도 가는 곳이. 어머니가 좀 어디서 우리네 같은 데건 아니면 절이 됐건 다니면서 어머니가 좀 정성 좀 드리고 사셔야 되는데 정성은 좀 드리는 것 같은데 조금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그때 가서 정성 드리는 소위코 외양간 고치는 그런 형국으로 비춰지거든. 그러니까 오늘 이 전화도 네가 궁금해서 하긴 했지만 원래는 너희 엄마가 삼촌 같은 사람들 찾아가서 물어보든가 좀 엄마가 좀 찾아다녀야 되는 거지. 아무튼 우리 지금 뭐야 자네는 네. 때가 아니기 때문에 네.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지금 만난 거고 상처투성이인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또 남자를 네가 안 만나려고 이렇게 해도 꼭 꼬여. 꼭 꼬인단 말이야. 그래서 만나서 하다 보면 결국은 또 네가 상처로 돌아오거든. 공부나 좀 하고 제대로 된 일이나 좀 해라. 뭐하니 너 지금? 저 제과제빵 쪽으로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건 뭐 새벽 일찍 나가고 오후에 일찍 끝나는 그런 거잖아. 네. 그런 쪽으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주가 높고 센 사람들은 먹는 거 이런 음식 같은 거나 뭐 빵 같은 것도 먹는 거잖아. 이런 네. 쪽으로 제일 잘 맞아. 그런 것도 네. 그런 거 할 때 또 뭐랄까 뭐 괜히 본인 스스로 그냥 그 충족감도 느끼고 만족감도 느끼고 그러거든. 그런 거 공부를 좀 더 깊게 파. 남자 만나려고 하지 말고 지금은. 공부 쪽으로요? 일적으로 공부 쪽으로. 좀 더 그렇게 파란 말이야. 네, 알겠습니다. 남자는 네. 잊어버리고 네. 그냥 지금은 그러니까 너 혼자 하루에 기와집을 12채 졌다 뽀겠다 하지 말고 상대는 그런 생각 안 해. 네. 그러니까 너 혼자 괜히 끓는 냄비 같은 사랑했다가 네 혼자 상처받고 그러지 말고 적당히. 네. 그리고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또 그거야. 처음에는 관심인데 네. 나중에는 집착으로 보여져. 네가 꼭 그래. 저 그래요? 네가 꼭 그래. 쉬운 말로 이제 만나고 뭐 우리 오늘부터 1일 하자 2일 하자 뭐 이렇게 사귄단 말이야. 그러면은 뭐 아침에 뭐 먹었어, 점심에 뭐 먹었어, 누구랑 먹었어, 뭐 몇 시 들어갔어, 뭐 너는 이제 처음에 이제 사귀니까 안 본데 이게 네. 갈수록 너가 강해져. 그래서 상대가 네. 좀 질리게 하는 형국이지 네가. 가만 생각해봐. 삼촌 말이 맞는지. 자주 들어가지고. 삼촌 말이 맞는지 그런 말 자주 듣지. 근데 네, 너는 관심이고 사랑이거든. 고쳐야겠다는 생각은 드는. 근데 너 안 고쳐져. 네, 안 고쳐줘. 왜냐면은 네가 궁금해 죽겠거든. 근데 그 상대는 지금 네 연락을 톡을 서로 주고받을지 전화를 받을지 그 여건도 모르고 네가 궁금해서 연락을 하는데 네. 그게 상대들한테 질리게 한다고.
너는 고쳐야겠네요. 안 고쳐졌나 너는 그거?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 그러니까는 지금은 그냥 하던 대로 사랑해. 근데 네. 너무 크게 사랑을 그림을 그리지 말라고. 그리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 33살에 그때쯤 돼서 좋은 네. 인연이 그때나 올 거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네. 어디 삼촌 같은 데 좀 찾아다니고 아니면 네. 근처에 광양이군 여수건 삼촌 같은 데 많이 있으니까 아니면 절이라도 좀 다니면서 많이 좀 공 좀 쌓으시라 그래라.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새해 복 많이 받아.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